서울 시내 영등포에 5.16 혁명전에 없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고무 가류 촉진제 생산 공장이 건설되어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 공장에서는 앞으로 국내 수요량에 원활한 공급을 할 것이며 과거 수입에만 의존하여 소비되던 막대한 외화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나라 연초 생산에 획기적인 뒷받침을 하게 될 충청남도 신탄진에 자리 잡은 새로운 연초 공장의 건설 공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150만 갑의 고급 담배를 생산하게 되리라고 하며 많은 실업자에게 일터를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